그래서 솔직히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할 수 있는지 양을 아셔야 앞으로 계획도 수월하게 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계획을 짤 때, 항상 계획 짤 때는 뭔가 즐겁지 않아? 뭔가 내가 일주일에 플래너를 짠다 싶으면, 야, 월수금 내가, 그래, 수학은 매일 월화수목금 해야겠다. 그리고 뭔가 국어 넣고, 영어 넣고, 탐구 넣고, 뭔가 테트리스 하듯이 뭔가 이거는 짤 때는 재밌어요. 그리고 짜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잘 견뎌. 근데 세 번째 날 때부터 이제 뭔가 플래너가 있으면, 오늘 열심히 했어. 두 번째부터, 야, 이거 조금 애매한데? X. 아, 이것도 안 했는데? X. 근데 여기도, 야, 이거 안 했어. 근데 X가 너무 많이 나와. 아, 그래, 세모. 그래, 세모하는 게 무슨 그거야? 상관이 없잖아. 솔직히 안한거 아니야? 솔직히 안한 건데 계속 X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. 근데 이렇게 쭉 짜다 보면 첫 번째, 그래, 계획을 짠 다음에 못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못 지키죠.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럼 당연히 못 지키는 게 맞아. 근데 두 번째, 그것보다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, 야, 내가 뭔가 놀진 않았거든? 앉아서 하라고 할때 그냥 조금씩 졸기는 했어도 뭔가 하기는 한것 같거든? 근데 일주일에 플래너를 보니까, 야, X가 왜 이렇게 많지?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야. 나는 공부를 한다고 앉아는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한게 없지? 그리고 막 공수타 같은 거 보면 모든 친구들이 하루 순공 시간 16시간.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. 솔직히 하루 16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쌤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? 쌤도 이제, 쌤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하는데, 대학교 가면 이제 쌤은 너무나도 열심히 놀았어요. 대학교 때는 뭐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.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, 그때도 16시간을 순공으로 한다? 아, 이건 쉽지는 않아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걸 가지고 나랑 비교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. 근데 내 플래너가 왜 이렇게 X표가 많을까? 세모표가 많을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. 내가 할수 있는 양의 능력치가 100%인데 뭔가 주변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, 저것도 해야 된다 하니까 아, 뭔가 따라는 가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계획을 그냥 무지성으로 막 짜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플래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? 선생님 개인적으로. 선생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. 그때 첫 번째 플래너에 대해서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는 건 1년 동안 플래너를 매일매일 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.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쭉 짜다가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가끔 앞으로도 이제 종종 보겠지만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M라이브 같은 거에서 이제 좀 너희들이랑 이런저런 소통도 하면서 그 소통할 때 이제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뭐 연습장, 수학 문제집, 플래너 같은 거 같이 보고 한단 말이야.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한 세대로 너희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? 선생님도 플래너가 메가스터디 플래너가 있어요. 고3 때 썼던 게. 그때 보면은 3월달 몇주 열심히 썼어. 쭉 비어 있어. 그리고 6월을 개망했어.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선생님 6월 개망했거든. 6월을 개망하고 막 나에 대한 분노가 막 일었던 거야. 그래서 내 분노를 막 플래너에 막 몰아썼어요. 이딴 식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냐. 선생님 목표가 서울대였으니까 서울대 가겠냐 하면서 나에 대한 일기를 여기다 막쓴 거야. 그리고 또 일주일 열심히 썼어. 또 비었어. 이게 무슨 소리일까? 쉽지가 않아, 플래너가. 그리고 두 번째,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 계획을 못 지키면 나에 대한 자괴감만 들어서 자신감이 사라져요. 그럴 바에야 그냥 내가 일주일에 뭘 해야겠다라는 걸 하나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짠다기보다 쌤은 그냥 조금 큰 그림을 그렸거든. 이번 달에 국어, 영어, 수학 이 정도 공부해야겠다. 어떤 인강을 어느 정도 들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월수금 한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짜기보다 그냥 그때 공부해야겠다라는 걸쭉 끌고 나간 것 같아. 러셀에서는 매일매일 쓰라고 할 거야?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?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요. 알았지?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이번 1, 2월 달 동안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? 그리고 이 정도의 계획을 잘 짜려면 뭐 알아야 된다고?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 아셔야 된다고.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면 돼. 주변 친구들이 하루에 100문제 푼다고 해서 내가 100문제 풀기 버거운데 그걸 따라갈 순 없잖아. 차근차근 25문제, 30문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고. 알았지?